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베란다 아침 기온이 10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리지 않았던 그 베란다에 있는 친구들, 겨울에 베란다에 친구들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친구는 스노우반이고요. 예, 합식을 했더니 예, 굉장히 예쁘네요. 달궈진 친구가 와서 그런지 겨울에도 예, 이상 없이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예, 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어서 굉장히 예쁘네요. 예, 그리고 누다는요, 올 때부터 이렇게 앞에 있는 친구는 예쁘게 물이 들었었고요. 뒤에 있는 친구들은 초록초록했었는데, 예, 그대로 예, 유지하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어느 분들 보니까 수영이 굉장히 멋들어지게 늘어진 그 오래된 묵은 친구들을 볼수 있었는데요.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리고 양로는요, 베란다 거치대에 있어서 그 여름에 비를 맞고 그 다음에 그 치마도 많이 입었었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봤더니 이렇게 치마 입은 아이들은 다 하엽이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구도 예쁘게 올라오고 있네요. 목대도 아주 건강하네요. 예,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부쩍부쩍 컸습니다. 자, 화분이 큰 듯하죠? 그래서, 예, 양로. 예, 우짜라서 그 마사비율을 많이 넣으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고수분께서. 근데 저는, 예, 마사비율을 좀 적게 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일락은요, 색감이 아직 조금 남아있죠? 예, 보라보라해서 예쁘네요. 예, 엘리시하고요. 초록초록합니다. 화상을 입었었는데 그 입장들은 다 떨궈지고요. 새로운 입장이 이렇게 가을에 나서 겨울인 지금도 이렇게 초록초록 예, 사랑스럽습니다. 예, 이름을 알수 없는 에케베리아예요. 이천 시민대학에서 사왔었는데 꽃대를 살살 올리고 있네요. 예, 예쁩니다. 예, 그리고 로라도요. 예, 봄부터 있던 친구인데요. 거치대에서 아주 폭풍 성장을 했고요. 가을에.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짱짱하게 예,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계절을 여러 번 거친 친구들은 건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로신다고요. 예, 로신다도 굉장히 건강하고요. 약간 보라보라한 색상과 그 다음에 뽀얗게 이렇게 색감이 교차하면서 예쁘네요. 토분이 좀 물마름이 굉장히 심해서 다른 친구들은 마르는데 이 친구는 워낙 건강한 친구를 데려와서 그런지 예, 지금 보시기에도 건강하죠. 예, 오팔리나고요. 제가 들었다 놨다 했더니 상처가 보이네요. 오팔리나도 아주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베란다 거치대에서 예, 여름을 잘 보내고요. 가을에 폭풍 성장을 해서 이렇게 아주, 예, 아주 건강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릴리시나도 굉장히 예쁘네요. 예, 아주 건강하죠? 예, 먼노입니다. 예, 건강하게 잘 컸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들였던 다케인인데요. 이렇게 생장점 부근에 이렇게 변이가 와서 예, 특이해서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대부분 에케베리아 속 아이들은 변이가 오고 철학기가 있어도 나중에 원상태로 온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설화로 변하려고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동네 농장을 가봐도 없었던 흑장미를 드디어 이제 들여와서 화분갈이를 했습니다. 예, 생장점 부근이 보라보라한 게 굉장히 예뻐요. 저희 집에 이제 라일락하고 이렇게 둘이 있네요. 그 다음에 플로리디티, 굉장히 다져지면 색감이 예뻐서 제가 찾아서 이 친구도 데리고 왔습니다. 네, 굉장히 건강해요. 그래서 최근에 들여왔던 화분에 이렇게 예쁘게 심어줬습니다. 예, 그리고 이 친구는요. 영농조합법인 선인장 연구회에서 데리고 왔던 친구인데요. 이름을 알수 없고요. 이렇게 꽃대를 예쁘게 올리고 있어서 예, 두 개가 같이 나오네요. 겨울에. 예, 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예, 이제 여기서부터는 해가 비치네요. 그린 로즈고요.
제가 요 다이소 화분에 한번 실험적으로 심어봤는데, 여기다 심어도 베란다 거치대에 놔뒀었거든요. 굉장히 잘 이렇게 다져지고요. 도리어 좀 아이가 편안해 보이죠? 그리고 예,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인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초보맘님들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TP고요. TP 군생인데요.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많죠? 나중에 이렇게 떼어서 또 자구 번식을 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화분이 넘칠 때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봄에. 예, 그래서 이 화분에 이렇게 잘 어울립니다. 색감이 예뻤었는데 좀 많이 빠졌어요. 그린 로즈도 마찬가지고요. 안으로 들여오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가을이랑 상황이. 네, 군생이 예뻐요, 그죠? 그다음 펜지도 이렇게 군생인데요. 얼굴이 굉장히 많고 펜질이 이렇게 크는 것 같습니다. 물이 더 이상 들지 않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가을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군생으로 예쁘게 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확실히 군생이 화분에 심어 놓으면 보는 예, 좀 맛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야마토렌이에요. 야마토렌인데 이 친구도 군생이에요. 굉장히 짱짱하고 예쁘죠. 아주 건강합니다. 생장등을 켜줘서 그런지 아이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나나후쿠민이고요. 워낙 농장에 데려올 때는 굉장히 더 이렇게 주황주황 했었거든요. 주황색으로. 그런데 집에 오니까 더 이상 물을 우리 많이 안 드네요. 저희 집에는. 베란다 거치대에 가을에도 내놨었던 거고요. 아직은 조금 그 저기가 있어요. 색감이. 크리스마스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베란다 거치대 일부에 있는 일부만 보여드렸거든요. 나머지는 또 나누어서 제가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지금부터 막 햇살이 비치기 시작해서 굉장히 좋거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